오늘은 2021년 8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 월간조선 뉴스룸에는 말이죠. 아주 기괴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혈서, 충성맹세. 이거는 북한 공작원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 지령으로 청주에서 F-35A 도입을 반대 활동했던 이들의 혈서가 진짜라면은 그렇다 이겁니다. 이 혈서는 충성맹세, 즉 북한 공작원들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다. 이런 제하의 글입니다. 네. 이 북한이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스텔스 전투 이미 언론에 다 났죠. F-35A 도입. 이 F-35A는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비행기라고 합니다. 이 도입을 반대한다 하는 활동을 벌인 인사들은 북의 충성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혈서를 썼다고 합니다. 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 월간 대낮,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영명한 우리 원수님 만수무강하시라.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 충북 결사옹이 결사관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청주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국정원과 검경은 이들로부터 USB를 압수했는데, 여기에 바로 충성맹세 혈서 등 북한 공작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지령문, 보고문, 이런 기타 등등 약 60건의 관련 증거들이 쏟아져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이들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특보단. 대권 도전을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말인가? 라고 SNS에다가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항변하는 말이 장성민 전 의원의 SNS에 써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언급한 가치가 없다 하고 일축했다는 겁니다. 자, F-35의 도입 반대 활동가들. 지난 1일 영장실질검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 당연히 부인하죠. 뭐 부인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들 변호인은 또 국정원 수사에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많다.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는 활동비 2만 달러를 어떻게 국내로 반입한 것인지, USB에서 발견됐다는 지령문과 보고문이 어떤 경로로 오간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는 것은 북한 공작원들의 고전적 수법이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에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김정은으로부터 김정남 암살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활동해온 김모 씨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이한몸 바치겠다는 취지의 맹세문에 피로 서명을 한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2012년 태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정원과 군, 경찰로 구성된 합동신문에서 1, 2개월 동안 북한 내 행적과 탈북 목적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작원 이미 드러나 체포된 겁니다. 아, 무시무시하죠.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두룩벅적할 겁니다. 간첩이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언젠가는
독일에 말이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슈타지 문건이라고 있죠. 동독하고 서독이 갈려, 통독이 통일되기 바로 직전에 동독하고 서독으로 갈려 있지 않습니까? 동독은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와 똑같이, 예,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었고,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갈라 있다가 나중에 통독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 있던 정보 고위 관리가 탁 문건을 하나 딱,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나 정보하는 사람들 다 문건을 숨기게 돼 있습니다. 해서 동독 공산당에게 부역했던 서독의 관리들 명단을 촥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뭐 깜짝 놀라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들어 있었고, 어? 또 그러니까 부역한 사람들이죠. 간첩들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장관도 있었고 별별 사람이 다 걸려들었어요. 그들 다 처형됐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을 거기는 처형이 철저하죠. 국가에 대해서 국가를 응? 국가의 변란이라든가 국가의 반란이라든가 그와 또 간첩질을 한 것은 용서를 하는 것이 이 유럽 계통의 국가들입니다. 당연하죠, 그거. 국가를 배반한 그걸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슈타지 문건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국에는 괜찮을까? 우리 한국은 슈타지 문건에 기록된 사람, 어나더 슈타지 문건, 한국형 슈타지 문건이 만약에 앞으로 있다면은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뛰어노는 대한민국, 한미동맹이 강고한 국가의 지킴 아래 나라가 번성하는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 네. 그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떠오를 것입니다. 야권이 어떻든 단일화를 해서 비록 이준석 같은 자가 야권 단일화를 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에 의해서 깨어질 수 없는 단일화를 시켜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쟁취해야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로 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